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은 세종에서 한솜 ADV-125를 직접 타시고 폭우를 뚫고 광주에서 리어 캐리어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렇게 장착하러 오셨어요. 우리 순정 리어 캐리어 장착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전용 브라켓 두 개와 이 철판 다리가 있는데요, 실제 장착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기존 순정 캐리어의 브라켓이 한 번 더 잡아주는 구조인데요, 그냥 버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장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순정 볼트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개조가 되어 있는 지금 볼트고요, 이 순정 볼트를 풀어 주시고 여기 부싱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준비된 볼트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 부분은 순정 볼트입니다. 뒤에 부분이고요, 순정 볼트는 살짝 느슨하게만 풀어 주세요. 부싱 넣고 브라켓 설치하고 박아주고 살짝만 체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뒤에 볼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은색 볼트는 순정 볼트로 준비되어 있는 볼트들이고요, 이 뒤에 볼트 두 개는 준비되어 있는 볼트가 맞지 않아서 다른 볼트로 체결해 드렸습니다. 좀 짧은 걸로 밑에서 설치했을 때 이런 느낌 나게끔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십자 나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브라켓 설치가 끝나고 고정 작업이 끝난 다음 이 철판 브라켓을 얹혀주고 이 홀더에 딱 맞춰서 네 군데를 조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순정 볼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받고 받고 뒤에 너트로 조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뒤에 볼트가 맞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서 저희가 수정해서 드릴 거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ADV-125 조금 있다가 탑박스까지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멍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 맞춰서 고정시켜 드리고 있고요, 여기 탑박스를 올리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탑박스 다리가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80리터죠? 네, 80리터 통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쭉 눌러주시고 해주시고 여기 잠가주면 끝. 이렇게 해서 한솜 ADV-125 탑박스 다리를 설치했는데요, 아까 순정만 달아 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는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시트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키가 있죠. 앞에서 누르는 방법도 있는데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 열렸고 이렇게 맞는지 열리는지 꼭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솜 ADV-125에 알루미늄 탑박스 80m가 올라갔고요, 짠,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종에서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준비가 다 됐고요, ADV-125 출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타세. 감사합니다. 지금 세종에서 온 이 바이크는 몇 킬로 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킬로수가 909킬로, 거의 벌써 1000킬로를 타셨네요. 지금 출고 저번주 며칠날 했죠? 금요일날 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으니까. 네, 저번주 금요일날 출고해서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5일 만에 900킬로, 평균 150킬로 정도 타시고, 연비는 39.7km로 제보해 주셨고요, 아직 길들이기 전인데 5일을 갈고 나서 타보면
연비는 40km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이 바이크는 지금 페달 대용으로 쓰고 있죠? 네, 페달 대용으로 핸드폰, 자석과 지대와 타이, 알루미늄 탑박스까지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쿠시트가 또 장착되어 있는데요. 쿠시트는 혹시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쿠시트는 P6랑 똑같은 사이즈가 호환된다 합니다. 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6 125 쿨시트와 ADB 125 쿨시트가 상호 호환이 되니까요. 지금 타지역에서도 구매하셨던 분들은 여름 엉덩이 뜨겁죠? 쿨시트를 장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쿨시트 장착한 거 안쪽도 봐볼까요? 쿨시트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운데 이 고무바로 하나, 둘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PCX용 쿨시트랑 호환된다고 합니다. 자, 시트는 대신 누를 때 꾹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네.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한섬 ADV 엘로우 세종 바이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생했어요. 안녕.